고부가가치 희소금속인 리튬을 폐석탄재에서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한국전력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을 국내에서 상당 부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진의 남미륵사에 피어난 큰 가시연꽃 위에 불자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이 농촌 체험과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쓰고 남은 석탄재에서 고부가 희소금속인 리튬을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한전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리튬을 국내에서 3분의 1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물과 섞은 석탄재를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기계에 넣습니다. 가열 공정을 거치자 백색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추출됩니다. 한전연구원이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석탄재에서 리튬을 보다 더 많이 추출해내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이런 탄산 리튬을 석탄재에서 10% 정도밖에 추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개발된 방식을 통해서는 90%까지 추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튬을 산과 마이크로웨이브와 같은 물리화학적인 처리 방식을 통해서 고효율로 추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휴대전화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금속인 리튬은 국내에는 매장량이 없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기술 개발로 매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800여만 톤의 석탄재에서 더 많은 리튬 추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10년 후쯤에는 리튬 수입량의 3분의 1 정도인 5천 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탄 회중에 그 함유되어 있는 그 리튬, 뭐 희토류 이런 종류들을 뽑아냄으로써 그 미래의 이제 고부가 가치화를 그 실현할 수 있고요. 연구진은 또 리튬보다 100배 정도 더 비싼 희토류 금속까지 동시에 뽑아내는 기술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어서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4일 시민 개방 행사 이후 연말 정식 개관 전까지 컨텐츠와 운영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 등 한 주에 이틀씩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 등 개별 컨텐츠가 운영되는 곳은 공연 일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관람객과 문화단체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평일 이틀을 휴관하고 일요일에는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영남에 편중되면서 호남 홀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이 영남의 34.2%, 호남은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방침에 따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이 줄어든 이후 그 혜택이 대부분 영남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진의 남미륵사에는 요즘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와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이 원산지인 큰 가시 연꽃 위에 불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커다란 쟁반 같은 연꽃잎 위에서 귀여운 아기 보살이 합장하자 관광객들이 환호합니다. 이어서 체중 95kg의 주지 스님이 연꽃잎에 좌장하자 놀라운 탄성이 터집니다. 전국에서 모인 사진작가들도 이 모습이 마냥 신기합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이고 굉장한 그 스님께서 연을 살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3년 전에 외국에서 들여온 큰 가시 연꽃을 두 번 실패한 끝에 올해 잎의 지름이 2m 가까이까지 키운 것입니다. 연잎 아래 커다란 공기주머니가 부력을 일으키고 연잎 위에 유리판을 깔아 무게를 분산시키면 성인도 거뜬히 앉을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내가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건네댕기면서 이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한 것을 자신감이 이제 붙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 빅토리아 연꽃으로도 불리는 이 꽃은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에서 이처럼 대형으로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높이 36m의 동양 최대 황동 좌불 아래 연못에 자리 잡은 큰 가시 연꽃은
밤 8시 이후에 흰색으로 피었다 이튿날부터 붉은색으로 변해 더욱 신비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남미 역사에서는 큰 가시연꽃의 연화보좌 체험을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양 백운산 일원이 농촌 체험과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체류형 농촌 관광지 기반 시설에 이어서 산림휴양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옥룡면 자락에 한옥형 신축 건물 두 동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룡면 일원 10개 마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정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다목적 홀과 농림축산물 직매장입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이곳에 지금까지 다녀간 농촌 체험 관광객들은 천여 명 수준입니다. 먹거리는 이 좋은 그 기분으로 먹게 하고 또 풍광이 괜찮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좋은 풍광도 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도성국사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올해 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현재 추동마을에 4개소를 마을 진입로 및 마을 그 쉼터를 올 연말까지 조성하여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휴양림 일원도 생태와 휴양의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문화휴양관이 새롭게 조성된 데 이어 오토캠핑장,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2018년까지 백운산 휴양림을 중심으로 전체 300헥타르 면적의 산림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내에서 체험과 힐링, 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며 백운산 일원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광양의 대표 명산 백운산 일원이 농촌체험과 산림 생태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장흥군 회진면 회진삼거리 인근에서 벌초하던 48살 김모 씨 등 3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머리 등을 여러 차례 쏘인 김 씨는 한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호전돼 치료를 마친 뒤 귀가했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오는 15일 가칭 신민당 창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박 전 지사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달 발기인 대회를 거쳐 창당 준비위를 발족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당명은 신민당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박 전 지사가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의 지형 재편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지사배 전국 바다핀 수영대회가 오늘 여수 웅천해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전국 바다핀 수영대회는 2km 해안을 돌아오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눠 진행됐고 전국에서 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이 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던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직원 51살 박모 씨가 오늘 오후 2시 5분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생기준을 어긴 채 영업을 해온 음식 배달 관련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 배달업을 하는 업체 80여 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17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